코로나 재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가운데 올해 가을은 독감이 강하게 돌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다행히 치료제는 충분할 것 같습니다. 독감 치료제 특허 분쟁에서 복제약 회사들이 1심과 2심을 모두 이겨서 독감 치료제의 춘추 전국 시대가 올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. 문세영 기자. 네, 문세영입니다. 네, 어떤 약의 특허를 놓고 이렇게들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겁니까? GC 녹십자의 주사형 독감 치료제 페라미플루입니다. 이 치료제는 제재 특허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. 이 특허는 2027년 만료인데 3년 전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됐습니다. 결과적으로 HK이노엔, JW중회제약, 종근당이 지난해 일부 성립, 일부 각하 심결을 받았습니다. 이에 불복한 GC 녹십자는 항소했지만 지난주 2심 패소했습니다. 이번 특허 분쟁은 복제약 회사가 회피 도전을 한 게 아니라 이 치료제의 특허를 무효화시킨 판결이라 나머지 다른 회사들도 앞으로 이 치료제의 복제약을 출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. 네, 그렇다면 소비자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? 환자 입장에선 복제약이 많아질수록 가격이 떨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. 시장 측면에서도 변화가 더 커질 겁니다. 녹십자의 치료제 매출이 2019년 한 해만 71억 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1억 8,300만 원까지 줄었습니다. 심지어 생산 실적을 보면 녹십자보다 복제약 회사들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. 종근당의 페라원스는 지난해 녹십자의 오리지널 약의 2배가량 생산 실적을 기록했습니다. 여기에 일양약품, 동광제약 등 다른 제약사들도 제네릭 출시를 준비 중이어서 녹십자의 입지는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. 녹십자는 상고를 할지 말지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. SBS 비즈 문세영입니다.